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사 왜 나는 그 당리창을 건드린 호텔 사장이 다리 한쪽을 박살내 버렸었는데, 또한 난간구역이 경찰국장도 왜 나 일당을 어쩌지를 못하고 이 보호비까지 계속하여 바치게 하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왜 나 일당이 뒷배경인 서광국장이 급이 한참 더 셌으니 말이었죠. 왜 난 측에서 보면 요번 사건은 그야말로 깔끔하게 처리된 거고 그냥 이렇게 끝난 줄로 알게 되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사실 요번 이야기 진짜 빌런은 赵志雄도 아니고 판창도 아닌 이 홍강이었다고 합니다. 그 전에 회에서 나왔다시피 이 홍강은 자기도 모르게 그 당리창이 안고 있었던 아가씨를 불러들여서 이 모든 사건들이 발생한 건데, 하지만 정작 이 홍강이란 놈은 자기가 어떠한 큰 사고를 친지도 모르고 또 그 호텔로 찾아왔다고 합니다. 알만하지? 어? 그 나의 지명 팔호 아가씨로 안배해라. 그렇게 홍강이 멋있게 들어가려고 하는데, 네, 프런트 직원이 난처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장님, 팔호 아가씨는 이제 저희 가게에서 더 이상 안 하고 저쪽 광저우시로 다시 도망쳤습니다. 그러자 뭐? 도망을 쳐? 왜? 프런트 직원은 그 홍강한테 일이 경과를 쭉 다 얘기를 해주는데, 하여 팔호 아가씨는 그 쩌외나 일당이 또 시비를 걸러 찾아올까봐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. 뭐? 쩌외나? 난간 기차역에 쩌외나니라. 요즘 많이 컸다던데 내도 잘 알고 있지. 그날 또 그러한 일도 있었어? 홍강은 이 듣자마자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데, 그 걔 안에 전화번호 있니? 그러면 왜서 왜 나 일당이 번호를 묻는 거였을까요? 네, 뭐 다짜고짜 띠띠띠띠 누르는데, 왜 니가 쩌외나니야 라고요. 이때 왜 나는 장준이랑 당리창이랑 지금 마장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 그래 이놈아, 내가 쩌외나니자코 너가 쩌외나니겠니? 빨리 말해라, 넌 뭔데? 사실 그 96년도에 쪼외나니 이름을 다짜고짜 부르는 놈은 몇 명이 없었는데, 진짜로 친한 왕주인이 아니면 은인 양쿤 정도여야 부를 수 있지. 다 그냥 형님 어르신이라고 불렀었는데, 근데 이거 뭐 처음 보는 놈이 이름을 딱딱 불러대니 처음부터 기분이 살짝 잡친 거였다고 합니다. 내 누구냐고. 내 니 애비다 이놈아, 말 똑바로 못하겠니? 뭐? 그러면 이 홍강이란 놈은 과연 뭐였을까요? 아니 뭐였기에 감히 다짜고짜 쪼외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였을까요? 그 뭐야, 저번 날에 너네 조직의 늦마가 찾은 아가씨가 다른 룸으로 도망을 쳤다고. 에? 뭐 아주 호텔을 한바탕 뒤집어 놨다며. 그때 그 아가씨를 빼앗아 간 게 바로 내다 이놈아. 그래서 뭐 어쩔 건데? 에? 이건 대체 뭔 정신나간 놈이죠? 왜 나는 처음으로 이러한 놈을 봐서 당황해지는데. 하... 그러면 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? 그러자 홍강이 먼저 큰 소리를 치는 거였답니다. 왜 나 너 이놈 요즘 좀 세다며? 어? 뭐 난강구역이 강바지하 참 누구 맘대로? 어? 나 이 홍강 어르신이 인정해 줬었니? 자 이러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우리 한판 붙어보자. 그래서 너가 이기면 너가 좋아하는 강바지를 너가 계속하고, 만약 내가 이기면 이제부터 내가 강바지다, 알아들어? 맨날은 너무나도 어기 막혀서 이 말도 잘 안 나오는데, 이 할빈 시내에서 감히 먼저 외나한테 붙잡고 시비를 건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? 너 이놈 죽고 싶어서 아주 악을 빡빡 쓰는구나. 어? 그래 시간과 장소를 네가 대라, 내 찾아갈게. 그러다 저쪽에서는 아주 재밌어 하는데, 오늘 밤 9시 아니다 아니야 10시로 하자. 너무 일찍 하면 신고하는 놈이 있으면 또 시끄러워지니까. 난강 빠지 뒤에 뒷산을 알지? 그쪽에서 한 붙자. 그렇게 홍강이 먼저 전화를 확 끊찬 말입니다.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형님? 그 전화한 상대방이 혹시 난강 기차역이 쪼외나니 맞습니까? 홍강과 함께 있었던 다른 네 명의 형제들이 휘둥그레해서 묻는 거였었는데, 어? 맞다. 왜? 그럼 아이들이 군강은 아주 당당하게 있는데, 형님 혹시 어제 한 약에서 아직 안 깨셨습니까? 에? 돌았어요? 그 쪼외나니 어떠한 놈인데 가만히 있는 그놈들을 건드려요? 그러자 군강은 피식 웃는데, 왜? 왜? 네가 대가리야 아니면 내가 대가리야? 그렇게 의견이 많으면 너가 대가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마음대로 해라. 자 애들 집합시키고
준비해라! 그러면 이 홍강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을까요? 그건 나중에 나오고 먼저 쟈웨나 측을 보겠는데 저쪽에서 전화기를 확 끊자 웨나는 화가 제대로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. 아니 이건 또 뭔 또라이라냐? 내 허나사나 난간 구역이 강바지인데 내 나와 바디 안에서 아직도 내한테 걸고 두는 놈이 다 있어? 아니 이러면 이 네멘즈가 뭐가 되니? 야들아 너네 홍강이라고 들어봤니? 홍강? 아지트 안에 다른 조직원들은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홍강? 그 저번에 트위버 준이 이야기에서 나왔던 광저우시 기찰기 강바즈 아니야? 저번 회에서 이 댓글에 이렇게 묻는 구독자님이 계시던데 네 이 둘은 동명이인이랍니다. 이 짱쥔도 다 똑같은 다른 이야기 동명이인이잖아요. 하지만 그래도 이 어찌됐든 이 구독자 형님 찐팬으로 인정합니다. 홍강? 그놈 그건 뭐야? 조폭건달이 맞니? 아니 이 완전 처음 들어보는 놈인데 마침 그날 쩌후스도 아지트로 놀러왔었는데 쩌후스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쩌후스는 나이도 많고 이 바닥에서 건달 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웬만한 놈은 다 알겠는데 아니 이놈 이거 대체 어디서 갑자기 뛰쳐나온 놈이라니? 그 어느 정신병원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얼빠나게 놓으면 내 대가리를 깨부술게. 내 이제 얼마나 많은 놈들을 보냈는지 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놈까지 더 해도 뭔 문제가 되겠냐? 가자! 그렇게 이번에는 이 쩌후스 악마 중에 악마까지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약속 시간이 거의 되자 쩌웨나 일당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. 때는 이미 4월 아직 쌀쌀한 봄날이어서 이 옷들을 두툼하게 껴입고는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데 하차 이어 곁에서 짱쥔이 툴툴거리는데 웬나나 봤냐? 우리 이래도 아직 이 난간 구역에서조차 제대로 알 먹힌다. 아니 이제 이 바닥에서 살판 친지도 8년이나 되었고 그렇게 싹 다 휩쓸며 다녔건만 이게 뭐야 이게? 아직도 우리를 쓰게 안 보는 놈이 있네? 하여 웬나는 물론이고 그 일당들도 다들 요번 싸움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 요번 거는 멋지게 처리 못하면 또 어디서 이름도 못 들어본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걸고 들 게 아니겠습니까? 쩌후스고 웬나 아니고 이 다들 웅크리고 앉아서 권총들을 찰컹찰컹 점검을 하고는 이 안정장치까지 다 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다들 딱 봐도 매우 긴장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요번에는 그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. 상대방 놈들은 우리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놈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? 이 어떻게 걱정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유독 그 쩌웨난과 쩌후스만 느슨하게 담배를 쳐 피우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피식 웃는 이러니 쩌후스가 웬나는 인정하고 이 자신이 강바즈로 인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후 20분쯤 더 흘러서 9시 50분쯤 되자 저쪽에서 벤츠 5대가 쫙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쭈 요것들 봐라 돈이 좀 있는 것들이네. 그 당시 벤츠는 사치품 중이 사치품에 속했는데 이 웬나 일당들도 두 대가 있었지만 그 두 대는 다 남이 걸 빼앗은 거잖아요. 하지만 저놈들 거는 모두 다 최신 시기 새 벤츠 5대나 이 처음 도착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차량 안에서 이 15명이 시꺼먼 놈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말입니다. 응? 순간 쩌웨나 일당들은 그 놈들이 기시해서 느꼈다는데 여러분 사람을 여러 명을 죽인 살인마들은 그 자신이랑 비슷한 살인마를 보게 되면 그 기를 느낀다고 합니다. 쩌후스가 멀리서 놈들을 쳐보고는 이 자신이 일당들과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야들아 저 놈들은 우리랑 같은 과다 다들 조심해. 그 뜻은 이 놈들도 다들 웬날 일당들처럼 이 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 두 무리 놈들은 서로 가까이로 다가오더니 한 5m쯤 되는 간격을 두고서 척 멈춰섰는데 지금 이 두 쪽은 다 15명이 건달들이고 두 쪽 다 권총들을 차고 서로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누구나 손이 허리 뒤춤으로 가게 되면 다짜고짜 총싸움이 벌어질 기세인데 어나 그 죽고 싶어서 안달났다는 홍강이야 어? 여기 나서 봐라 내 난강 기차역의 쩌웨난이다. 이 환한 달빛 사이로 홍강은 웨난이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하하하하 반갑소 아오 내가 바로 홍강이 홍강 이놈은 가까이로 오더니 그 웨난과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이 정신 나간 놈이 이게 뭐지? 한판 붙잡고 만나자더니만 악수는 웬 악수? 웨난은 그 홍강이 손을 툭 쳐버리는데 쓸데없는 짓을 걷어치우고 어? 뭘 어쩌자는 거야? 한판 붙잡네 근데 악수는 뭔 얼어죽을 악수 하하하
그러자 홍강은 계속하여 웃는데 다들 깡하면 하얼빈이 쩌웬난이라던데 역시 좀 하는데 근데 이 내 뒤에 수십 자루의 권총이 있는데 이래도 내 멘트를 아이 주게 퇴! 웬난 이놈은 어디가나 가래를 내뱉었는데 야야 추워 죽겠다 빨리 꺼내고 집에 가자 응? 웬난이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확 빼내자 이 뒤에서 赵福四이고 唐立强이고 张军撒花 야바 郑大为 다 그냥 권총들을 빼드는데 물론 왕후고 林汉强 老棒子 海涛 요번 작전에 모든 조직원이 다 참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상대방 이놈들은 다들 빙그레 웃으면서 이 가슴에 권총 홀스터들을 보이면서도 안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웬난은 의아해지 있는데 대체 붙게 말게 응? 빨리 말해라 이놈아 붙겠으면 빨리 권총들을 빼들고 뭐 나중에 또 우리가 먼저 기습했네 뭐네 하는 헛소리 제치지 말고 알았나 웬나는 다짜고짜 권총을 그 훈강이 배에다가 갖다 대는 거였답니다 역시 이 영웅은 소년에서 시작하는구만 역시 강바지들의 수학기 쩌웬난이 맞구만 자 야들아 가져와라 뭐지? 훈강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이 뒤에서 한 건달이 커다란 마대자루 하나를 메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그 마대자루의 대가리를 풀더니 웬난 앞에 툭 밀어 넘어뜨리는 거였었는데 에? 뭐지? 하고 자세히 보니 네, 그 커다란 마대자루 안에는 이 온통 현금 묶음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? 웬나나 내 훈강은 오래전에부터 니놈이 명성을 익히 들어왔었다 오늘 뭐 별 뜻은 없고 너 쩌웬난이라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게다 이 마대자루 안에는 현금 묶은 100만 위엔이 있다 너 거 해라 뭐라고? 웬나는 멍해지는데 아니 세상에 어디에 이러한 경우가 다 있죠 한판 붙자고 싸움을 걸어온 놈이 100만 위엔이 현금을 내놓다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쩌웬난 일당은 다른 조직들과 다르게 이 모든 수입을 모두 다 똑같이 나누잖아요 하여 이놈들은 기껏해야 번마다 30만 위엔씩은 나눠봤지 100만 위엔이란 이러한 거금은 처음 구경하는 거라고 합니다 니놈은 대체 뭐야? 친해지려고 하는 놈이 다짜고짜 한판 붙자고 한다고? 웬나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됐다는데 내 너희네 소문 많이 들었다 그 웬만해서는 얼굴 보기 힘들게 요즘 핫하다며 그래서 이 한판 붙자고 하는 게 만나기 위한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니겠니 그러자 웬나는 느꼈다는데 이 훈강이란 놈은 웬만큼 간사하고 야가 빠진 놈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말입니다 웬난이 곁에서 한 누마가 입을 하 벌리고는 이 침을 개게 흘리면서 그 돈자루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입을 하 벌리고 침을 개게 흘린다고 하니 싸화 같죠? 싸화는 그냥 있어도 이러지만 이 돈만 보면 이러는 놈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짱쥔이었었는데 이놈은 돈에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놈한테 100만 위엔이 거금이 차려졌다고? 짱쥔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서 그 돈자루를 잡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야 스톱 짱쥔아 그거 건드리지 말라 뒤에서 이 웬난이 호통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? 왜 웬나나? 이는 이 형씨들이 성인인데 이 좋은 현금을 왜? 하지만 웬나는 이 손을 회회 저으면서 뒤로 빠지라고 하는데 건달이 지켜야 될 가오가 있지 돈을 준다고 헤헤거리면서 냉큼 받아먹어야 되겠습니까? 이게 바로 쩌웬난과 짱쥔이 차이점인데 짱쥔은 입을 쩝쩝 다시면서 돌아오는데 똑똑히 얘기해 봐라 니네 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내 쩌웬난은 개나 소나 다 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? 개나 소나? 순간 훈강은 기분이 좀 잡쳤지만 그래도 헤시시 하는데 아우야 이거 지금 뭔 상황이라냐 어? 이거는 100만 위엔이다 야 내가 뭐 너한테 무슨 일을 도와달라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가 시원시원한 영웅이니까 그냥 친하고 싶어서 이 인사를 하는 거다 하지만 웬난이 권총은 또 그 훈강이 배에다가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똑바로 얘기해봐라 너네 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오늘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뭐? 그러자 훈강은 물론이고 그 뒤에 부하들도 다들 당황해지는데 아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돈을 주며 친하자고 찾아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다니 훈강이 뒤에 놈들은 이 분위기가 이상하자 그제야 자신이 허리 뒤춤으로 손이 쓱 가는데 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다들 꼼짝 말라 내 떠올리 고향동에 저 부스다 이것들아 누가 권총을 빼두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다
저후스의 생각도 그 외난이 생각과 똑같은데 이 세상에 어디 공짜로 떨어지는 돈이 다 있겠습니까? 자 얘기해봐라. 내 딱 세 가지만 센다. 세 둘 외난이 셈을 세자. 이 홍강은 급급히 막는데 아 알았다 아우야. 내는 홍강이라고 이 약을 파는 장사꾼이다. 네 이 홍강이 누군지 아시나요? 전체 하얼빈에서 유통되는 약이 70%가 다 이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하얼빈이 마약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여 호텔에서 떡을 치면서도 돈을 아주 막 뿌리고 다녔고 다섯 대의 최신식 벤츠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다짜고짜 100만 위엔이 현금 자료 그 처음 보는 외난 앞에 맺힐 수 있는 거고요. 이제야 이놈이 모든 행동들이 말이 되죠. 그러면 말입니다. 하얼빈이 마약왕이 지금 이 하얼빈이 조폭세계 강바즈한테 인사를 하려 하는데 저 외난은 과연 멘즈를 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